미출구가 쓰레기 수거와 청소 등 정비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올해는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미출구는 연말까지 수인선 유휴부지에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등 원도심 녹지 공간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.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용현동 536번지 일대의 수인선 유휴부지. 1937년부터 1995년까지 운행했던 수인선의 폐선 철길입니다.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기에 걸쳐 운행하다가 1995년에 폐선되며 방치돼 있습니다. 미추홀구가 이 수인선 유휴부지를 올해 도시숲길로 조성해 시민 산책로 및 쉼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또한 도심숲에서 옛 추억과 정취를 떠올릴 수 있는 수인선 유휴부지에 도시숲길을 조성하고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숭의역에서 인하대역까지 연결되는 수인선 유휴부지는 총 1.5km로 19,0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. 그는 지난해 5월 설계 용역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.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심사와 심의를 거친 후 오는 3월 중 착공해 올해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. 숲길에 시작되는 숭의역 부근에는 어린이 공원과 광장, 분수와 야외 공연장 등이 마련되고 뒤이어 철길을 따라 걷는 산책길이 조성됩니다. 또 인하대역 부근 부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숲과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지금 뭐 지역 상권이라 되는 게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쉬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녹지 공간이 확충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. 미추홀구는 이 밖에도 주안칠동 행복마을 쉼터, 용현시장 주변의 주민 쉼터, 염전로와 용현동의 미세먼지 차단숲 등 주민을 위한 녹지 공간을 충분히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방치돼 있던 골목 구석구석에 조성되는 녹지 공간이 그동안 마땅한 쉼터가 없었던 원도심 주민들에게 큰 활력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.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.